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생명 같은 일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많은 흐름들이 있죠. 많은 세력들이 있고 많은 유혹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나를 향한 주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 역시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굽이굽이 그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가 살아가야 했던 여러 가지 길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나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살아왔던가 생각해 보면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는 그런 때도 많이 있던 것 같아요. 언제나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가는 길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회 역사를 봐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너무나 귀한 장자교회였지만 초대교회였지만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교회는 커지고 사도들이 그곳을 지키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기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너무 멀어져 있구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생긴 지 1년도 채 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전초 기지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인생도 하나님 내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분별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매어 달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주님은 벌써 참 딴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여기에 머물러서 그냥 우리 사람의 그냥 바람을 따라 사람의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똑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함을 받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었는데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서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우리 생각에 묶여서 그냥 머물러 있다면 생각만 해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이 있었다. 또 교사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주 멤버, 지도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첫 번째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이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고향이 구브로였고 또한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이었다. 특별히 바나바에 대해서는 성령이 충만한 자였다. 그렇게 성경은 이 바나바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을 보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이 흑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사람이 바로 옛날 그 구레네 시몬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확실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 하는 유대인이 또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 세례 요한을 목 잘라 죽였던 헤롯 왕을 우리가 다 잘 알죠. 그 헤롯 왕의 동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이 헤롯 왕의 동생은 아마도 그 높은 그 헤롯 왕과 늘 함께 했던 사람이니까 아마도 짐작하기는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도 그 자리에 같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참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무지막지한 헤롯 왕의 동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세례 요한은 그 손에 의해서 죽었지만 그러나 헤롯의 동생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쓰임을 받고 있는 모습을 또 보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사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이 사울.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지만 아무도 사울을 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마 너무 과격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너무 성격이 그냥 자기들이 감당하기에는 힘든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아주 십수년이 지나는 동안 사울을 그냥 고향 땅에서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무슨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닌데 다른 사도들과 상의도 하지 않고 바나바가 그냥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고향에 묻혀있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의 성경교사로 지도자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여기에 뭐 제대로 같이 마음이 맞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자라는 배경도 다르고 자기의 환경도 다르고 그 모든 상황이 너무 다른 사람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로 모이게 되어서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 가운데 하나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너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서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해보면은 뭐 전혀 같이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을 위해서 세워줬을 때 그들이 하나 되는 모습,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그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는 이런 인간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교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날 위해 생명 주셨다는 것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는 그 하나 때문에 내가 죽어지고 내가 부수어지고 낮아져서 전혀 다른 문화,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섬기는 교회. 아마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찾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되지 못한, 교회 안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는 다 똑같은 한국 사람이면서도 그냥 하나 되지 못해서 서로 갈라지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야말로 성령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기 욕심,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 나는 주님 앞에 깨어져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습니까? 낮아질 수 있습니까? 내가 희생할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야 주님이 우리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를 섬긴다는 말은 온전히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이죠. 사람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무슨 전통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그분만을 섬기는 교회,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음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또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 내가 이 주의 말씀, 이 계명을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며 금식하며 자기 자신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정말 주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주의 종의 모습들,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이들이 주님을 섬기고 금식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 그 음성을 내가 귀로 들었는지 마음으로 들었는지 우리는 그게 관계없어요. 그러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듣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라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요. 얘들아, 나는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희 교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너희 교회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들어도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교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끊임없는 주님의 소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말씀은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 온 땅으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셨습니다. 너는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그 민족들, 그 족속들로 제자를 삼는 그런 교회가 되라. 이것이 또한 한결같은 지금도 끊임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주의 말씀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아이고 주님, 그건 그거야 뭐 당연한 일이죠. 뭐 이러면서 그냥 우리 좋은 일만 맨날 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먹고 놀고 즐겁게 그저 우리가 그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그저 우리가 잘 돼야지요. 그저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그냥 그저 우리들 잘 되게 해주세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도 들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가 많아요.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변함없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모든 민족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거하고 저 족속들을 제자 삼는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알면서도 그걸 그렇게 싫어해요. 글쎄, 그러니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두고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 전파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베드로라고 많은 말이 사라져요. 성경 가운데서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기에 붙잡혀 쓰임받는 것이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는지, 1년밖에 안 된 이 교회에서 세상에 이 이방인들의 교회잖아요. 헬라 사람들의 교회잖아요.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흉년을 만나서 너무 힘들다는 말을 듣고 이 안디옥 교회가 세상에 헌금을 모아가지고서 그래도 자기들의 큰 집이니까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 헌금을 가지고 후원해주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먹여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으면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관심이 없고 그저 주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만 하게 된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안타까워 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거기에 영생이 있다. 주님은 말씀하셔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 고집대로 우리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금식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즉각적으로 순종한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어린 교회였지만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것을 그 순간 오늘 뭐라고 말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말씀합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그 교회에 가장 그 교회를 부흥케 했던 지도자였어요. 아니 어떻게 담임 목사님을 그리고 가장 귀한 지도자를 다른 곳에 보낼 수가 있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도 이 교회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이구나. 우리도 앞으로 많은 연약한 점이 있지만 주여 우리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주의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인생, 하나님이 사용하는 인생, 아무리 세상에서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께서 주님이 붙들어 사용하시고 축복을 부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여 내가 그리 되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